大家好，我是病江李英雄。안녕하세요，저는조브링입니다。네，我们今天要学的部分是就是음식饮食这个部分。对，所以我们先一起从题目开始念一下的음식。음식。네，然后拌饭비빔밥。비빔밥。네，그리고삼겹살。삼겹살。네，살네살네삼겹살。삼겹살。네，떡볶이。떡볶이네그리고짜장면짜장면네짜장면그리고짬뽕짬뽕네짬뽕짬뽕네뽕뽕뽕뽕네그리고김치김치네부대찌개부대찌개네그리고불고기불고기네불고기可以吗？对，这个单词应该可以。哦，你都吃过的是吗？炒马面是什么？是如果你去那个中华料理店啊，卖炸酱面的啊，那有一个是炸酱面，对，另外一个是酱蹦。那酱蹦是那个红色的，很辣的，那个就是酱蹦，就是比较辣的炸酱面啊。然后那个炸酱面啊，不是炸酱面，酱蹦跟炸酱面完全不一样。不一样。对，酱蹦是那个有汤的，然后那个汤的是很红红的，对，而且很辣的，那个就是酱蹦。酱蹦。啊，然后炸酱面这就是黑黑的，没有汤。对，那个就是炸酱面。对对，所以去韩国的时候一定要吃这个짬뽕。짬뽕。对，韩国人每次去那个餐厅的时候是吗？一直考虑要吃炸酱面还是짬뽕，因为这两个都是很好吃。对，台湾的짬뽕跟韩国的짬뽕不太一样。不一样，不一样，完全不一样的，对，完全不一样的，对。所以，可是就台湾就是没有这个짬뽕这个东西，所以就只能换成什么炒马面这样子，对，可以吗？我们再念一次，看看。对，跟我念一下，비빔밥。비빔밥。对，그리고삼겹살。삼겹살。네，떡볶이。떡볶이。네，짜장면。짜장면。네，짬뽕。짬뽕。김치。김치。부대찌개。부대찌개。네，불고기。불고기。네，然后我们下面的这个动词也念一次，가다。가다。가요。到这里应该没问题是吗？对，那旁边的这个가봤어요是吗？가봤어요，那已经学过这个봤어요是吗？봤어요，所以가요是去，봤어요是看了，看了是吗？所以你去看了这个意思，可是这个的韩中文的意思就是去过了这个意思，去过就是가봤어요，对。可是这边要注意，先要把가다改成가요，然后后面接봤어요这三个字就可以直接变成去过这样子。对对，那吃过怎么说？吃过，먹어봤어요。네，먹어봤어요。네，那做过怎么说？해봤어요。对，해봤어요。对，해봤어요。然后만들다是一个制作 ，make 这个意思，制作。make。对。make 这个意思，对，所以制作、煮这种的意思。所以那做过怎么说？만들어봤어요。네봤어요。네알았죠？만들어봤어요。네制造过这个意思。哎，那我们从57题开始一起念一下。跟我今天비빔밥。비빔밥。먹어먹어봤어요봤어요再念一次비빔밥。비빔밥。네먹어먹어봤어요봤어요、네、所以后面有一个먹어봤어요是吃过吗？这个意思。所以有没有吃过拌饭？조봉이씨비빔밥먹어봤어요？네먹어먹어봤어요아먹어먹어봤어요네或者是비빔밥비빔밥먹어봤어요봤어요네한국에서네한국에서在韩国한국에서비빔밥먹어봤어요한국에서비빔밥안먹어봤어요아한국에서비빔밥먹어봤어요 그럼대만에서대만에서비빔밥먹어봤어요대만에서비빔밥먹어봤어요네먹어봤어요자대만에서비빔밥먹어봤어요、네、자그럼삼겹살도먹어봤어요삼겹살도먹어봤어요네먹어봤어요한국에서삼겹살먹어봤어요한국에서삼겹살네삼겹살아
안 먹어봤어요. 네, 안 먹어봤어요. 네, 그렇죠. 네, 안 먹어봤어요. 네. 그래서 삼겹살도 저번에 도스 예더이 우하로 예측고만 삼겹살도 먹어봤어요. 네. 나 루건이 매우 치고 지제서 안 먹어봤어요. 장쪽의 매우 치고 안 먹어봤어요. 네. 나 샤맨더 주제에 이치네이자 떡볶이. 떡볶이. 먹어본 적. 먹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네. 나 다음에 있어. 어, 샤맨더 먹어본 자서 정말 있으나 스칸더 저거 있어. 샤맨더 본 스칸더. 저거 이제 칸더. 칸더. 네, 칸더. 네. 아, 적 저거 就是 찡옌. 찡옌. 네. 네. 所以 칸더. 칸더. 적 就是 찡옌. 네, 찡옌. 可以嗎? 어. 所以就是 니츠 칸더 찡옌. 있어요? 요마? 是嗎? 所以 저거 이제 니오츠고 어, 저년가마 저 정도 있어. 아, 그렇지. 한국어는就是如果问你的经验的时候，就是两句都用，就是 먹어봤어요, 或者是 먹어본 적 있어요. 네, 아, 저거 两个都用. 네, 그럼 친해시야 떡볶이. 떡볶이. 먹어본 적. 먹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네, 떡볶이 먹어본 적 있어요, 조봉님 씨. 떡볶이 먹어본 적 있어요. 네, 한국에서 떡볶이 먹어본 적 있어요? 한국에서 떡볶이 먹어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떡볶이 먹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적지수이가 찡옌, 그이마 찡옌. 네. 나 그스 어, 한번 샤맨 체크하시죠. 짜장면. 짜장면. 먹어본 적. 먹어본 적. 없어요. 없어요. 네. 나 있어요도 반대해줘서 없어요, 쓰마. 나 매치고. 부여서서 안 먹어본 적 있어요. 부여장즈. 그이마 네. 지제서 먹어본 적 없어요. 자. 먹어본 적 없어요. 네, 없어요. 알았어요? 네, 그럼 짜장면 먹어본 적 있어요? 먹어본 적 있어요. 네, 먹어본 적 있어요. 그럼 짬뽕 먹어본 적 있어요? 짬뽕. 짬뽕 먹어 없어요. 아, 먹어? 먹어본 적 없어요. 없어요. 네, 그죠. 짬뽕 먹어본 적 없어요. 없어요. 네, 알았어요. 네, 소위 투서 있어요. 아, 있어요. 건 없어요. 저거 야 주의해. 可以吗? 那就是我如果用前面就是 먹어 봤어요. 네. 的话我就是안 먹어 봤어요. 네, 그죠. 안 먹어 봤어요. 네. 소위 한국어는就是我们韩国人就是两句都用 먹어 봤어요. 或者是 먹어 본적 있어요. 两个都用的. 네, 可以吗? 两个都用. 所以其实看看你喜欢用哪一个，就是用哪一个就可以了. 可以吗? 네. 那我们下面念一下. 짬뽕이. 짬뽕이.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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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就是好吃. 네. 可以吗? 好吃就是 맛있어요. 我们再念一次. 짬뽕이. 짬뽕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나 파오차이 不好吃怎么说? 김치가 맛없어요. 맛없어요. 네, 맛없어요. 맛없어요. 네, 소위 저거 치스 재면도 저거 받침 쓰마. 받침스 이거 시옷 쓰마. 소위 인가서 어 맛없어 这样子念 才是对的感觉 쓰마. 아, 치스 不是. 我们这念的时候 통장 쓰. 아이고. 하나 念的时候 맛, 에, 맛없어요. 这样子念 맛없어요. 네, 맛없어요. 这样念就可以. 그러니까 不要太勉强的什么 맛없어. 不要这样子. 맛없어요. 네, 这样念就可以了.可以吗? 그러니까 没问题. 네. 然后, 这个 맛있어요. 这样就可以. 맛있어요. 네. 아, 자,下面是 맛없어요. 这样子. 可以吗? 네. 어. 我们再念一次的 짬뽕이 짬뽕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김치가 김치가 맛없어요 맛없어요 네 조봉님 씨 대만 음식이 맛있어요 한국 음식이 맛있어요 네 대만 음식이 맛있어요 한국 음식이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아 다 맛있어요 네 그럼 대만 음식이 맛없어요 한국 음식이 맛없어요 예. 칸 餐厅. 네, 그럼 네. 아, 초도프 맛있어요? 초도프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그러면 아,
台湾人最不敢吃的就是这个，老师敢吃순대，我不太敢吃。不太敢吃。对，순대这个是鞋肠，韩国人吃的鞋肠。对。哦，外面是一个肠子，然后里面加一个冻粉的。对，순대맛있어요？순대맛있어요。아먹어봤어요？먹어봤어요。먹어봤어요？네。어네좀먹어주세요。그러면어번데기알아요？번데기这个是용，용怎么写？용어저거번데기맛있어요번데기본적없어요아먹어본적먹어본적없어요네먹어본적없어요이건맛없어요 번데기맛없어요有这个东西吗？네네네네번데기炸炸的吗？어应该是卤的。卤的。네어근데맛있어요 네맛있어요 네두꺼워네먹어본적있어요 네어맛있어요조금네맛있어요 네, 네아무튼네번데기네알았죠네그럼저거짜이니이제짬뽕이짬뽕이맛있어요맛있어요네김치가김치가맛없어요맛없어요네김치가맛없어요김치맛있어요네김치맛있어요그렇죠네下面那下부대찌개부대찌개만들어만들어네만들어봤어요봤어요네그러니까주고부도있고막주고做过这个意思만들어所以这个 make 也可以当主对就是那个制作这个意思만들다就是制作对所以你看一下就是英文 make 是吗 make make 是吗对那这个它就是用什么 made 是吗对所以 만들 made 我发音很像嗯嗯所以就是英文是从韩文来的对同意吗对呀啊不是开玩笑的对啊啊反正就是那个 make made 就是很像所以就是英文的 make 这个意思可以吗만들다所以跟英文来想的话比较正确一点可以吗对我们再念一下부대찌개부대찌개만들어만들어봤어요봤어요네부대찌개만들어봤어요부대찌개안만들어봤어요네안만들어봤어요그럼떡볶이만들어봤어요떡볶이안만들어봤어요네안만들어봤어요네어제예커의回答만들어본적없어요저거본적없어요저거예커의네만들어본적없어요네아下面也念一下불고기불고기만들어만들어본적본적없어요없어요네所以你没有煮过做过这个烤肉吗아니요아니요아만들어본적있어요만들어본적있어요네어그럼만들어본적많아요很多吗만들어본적많아요어불고기네네만들어만들어부조많아요네很多次그래서많아요많아요네저거여러분이친해이자불고기불고기만들어본적만들어본적많아요많아요所以많아요是很多吗네알았죠많아요네所以없어요많아요네불고기만들어본적많아요네알았죠질문있어요질문질문없어요아질문없어요네이거어려워요쉬워요어려워요쉬워요네난나쁜난어려워요쉬네어려워요是难네쉬워요是简单이거어려워요쉬워요쉬워요네쉬워요 네, 네然后如果你们去那个餐厅点菜点菜的时候是吗后面直接加一个字주세요这样就可以주세요可以吗네주세요就是请给我我要点这个对所以如果你要点一个一份비빔밥是吗那你直接说비빔밥하나주세요这样就可以可是呢如果你们去韩国的时候叫一个服务人员是吗 对, 对他们的时候不要叫什么其他的词就叫他的时候就是这样叫저기요저기요네所以저기요这样叫人家就可以 네, 네저기요然后你想吃的东西什么비빔밥하나주세요네这样子就可以
这样比较有礼貌一点。비빔밥하나주세요네나그可以给我一份那个炒年糕这个用韩文怎么说네炒年糕떡볶이네떡볶이하나하나주세요주세요네这样子떡볶이하나주세요네어유명한팀질문있어요질문없어요네好那我们在这边写写看这样子那빵빵네비빔밥비빔밥네비빔밥네비빔밥밥네그렇죠네우활로삼겹살네삼겹살겹겹네겹살네삼겹살네然后炒年糕떡떡네떡떡네떡떡떡네떡볶이떡볶이네떡볶이네然后炸酱面炸炸炸장장면면면네네짜장면장면네짜장면네그리고처음하면짬뽕짬뽕네짬뽕네짬뽕네뽕뽕네两个뽕뽕뽕뽕뽕뽕네뽕네是这样写짬뽕네뽕네짬뽕네然后泡菜김치김치네김치네김치아붓도있고부대부부대대찌개찌개네네부대찌개아허가을로불고기불고기네네그래서불고고기네고기고기오면이징쉬었고막고기슬로네불고기나치고빵빵막뭐예요비봤어요네그렇죠비빔밥먹어봤어요밥네먹어봤어요요네비빔밥먹어봤어요나치고우화로마우화로예치고마삼겹살네삼겹살도도먹어봤어요네그렇죠삼겹살도먹어봤어요또먹어봤어요네그렇죠아하예치고저님까마떡볶이떡볶이군자먹어먹어본적본적본적있어요있어요네먹어본적있어요떡볶이기네떡볶이먹어본적본적있어요네그렇죠그리고네매어칠거짜장면만짜장면먹어본적없어요네없어요짜장면먹어본적없어요없적었어요하여이피에네적없어요없어요네샤미네샤네자마미네하우스뭐요짬짬짬뽕짬뽕네짬뽕이짬뽕이하우스맛있어요네맛있어요그렇죠짬뽕이맛있어요짬뽕이이네그짬뽕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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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 네, 下面 쓰는 那个 런. 시오. 네. 맛있어요. 네, 그렇죠. 네. 아, 파오체포허츠. 김치가 맛있어요. 네. 네, 김치가 맛없어요. 맛없어요. 네, 그렇죠. 아하, 쪼꼬부터 읽고만. 부대 부대찌개 부대 찌개 만들어 만들어 봤어요. 그렇죠. 부대찌개 만들어 봤어요. 네, 그리고 네, 요쪽 매우 좋고 烤肉吗? 불고기 만들어 분장 없어요. 그렇죠. 네, 시식한 불고기 만들어 본 적 만들어 본 적 없어요. 적적 적. 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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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어머니 신의이자. 네, 비빔밥. 비빔밥.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삼겹살도. 삼겹살도.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네, 떡볶이. 떡볶이. 먹어본 적. 먹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짜장면? 짜장면. 먹어본 적? 먹어본 적 없어요? 없어요. 짬뽕이? 짬뽕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김치가? 김치가 맛없어요? 맛없어요. 부대찌개? 부대찌개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어요. 네. 불고기? 불고기 만들어 본 적 만들어 본 적 없어요? 없어요. 네. 질문 없어요? 네. 나 오늘 진짜 좀 간다. 저기. 짜이젠. 안녕. 안녕.